오늘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라오? 무슨 말이든 다 들어드릴게라오. 와! 와! 아!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항상 저기 틈에서 뭘 보고 있었거든 오늘은 뭐가 없어 깨끗해 항상 저기에서 뭐가 보고 있었단 말이야 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지? 오늘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라오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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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있어. 2층이 하... 이마 어디 무슨 말이든 다 들어드릴게라오 와! 아, 귀여... 아... 와... 어디? 꺼지라 했어 방금 나한테 아 안가 안가
못 가겠어. 못 가겠어. 와! 2층에 있었나봐. 기운이 너무 세니까 사방도로 다 퍼져 있으니까 1층인지 2층인지 헷갈리던데 2층에서 나를 잡아 끌어올려버렸어. 그럼 죽어 하면서 갑자기 뭔가 기운이 싹 몰려오더라고. 그러더만 나를 끌어올려버렸어. 2층으로 잡아 끌어가고 나 아예 내 동댕이 찾아버렸어. 방금 내 동댕이 찾아버렸다니까. 내 동댕이 아예 나를 이런 식으로 갖고 던져버렸다고.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. 아까쯤에 고양이가 희한하게 여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고양이까지 나한테.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안 보셨으면 모르는데 일부러 피하지도 않아요. 몇 마디만 도망가지마 마이콜. 뭘 그렇게 만지요? 좀 올라갈게요. 그만. 내가 근다고 쫄 것 같아? 어이! 오늘 끝장을 보자, 씨발, 봐. 여기까지 올라왔었네. 또 내려갔다가. 여기까지 또 왔었어. 어딨어? 어딘데? 어딨어? 어딨어? 자신 있으면 나와봐.
와, 진짜 나 삶 방송이란 걸 하면서 처음입니다, 여러분들. 이런 적 처음이에요. 이런 적 처음입니다, 방송하면서. 그래, 보셨을랑가 보셨을랑 모르겠는데. 와, 엉덩이에 유린과 박힌 것 같기도 하고, 막.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로 해봅시다. 뭐 때문이고요? 2층에 있어. 왜구요, 진짜? 예?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. 예. 사연 한번 듣자는 게 그렇게 힘드요. 예. 친구 얘기는 그만하십시오, 여러분들. 어디까지나 위험은 저희 BJ들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, 여러분들. 흉가방송을 다니다 보면은, 물론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.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있고. 제가 잘 알아서 판단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, 여러분들. 마지막, 제가 그 방종을 한 게 아니라, 저를 막 위협하고 저를 막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카메라를 놓쳐버렸어요, 여러분들. 제가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위에서 저를 끌어가지고 또 가려고 그랬어요, 여러분들.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이걸 한 손으로는 안 되니까 카메라를 잡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빨리 놓고 두 손으로 빨리 방어를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놓는 순간 이게 카메라가 스스로 알아서 이게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, 여러분들. 처음에는 무슨 달콤한 말로
무슨 말을 속삭이면서 제가 그 말이 현혹이 돼버렸어요, 여러분들.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. 진짜 할 얘기가 많다. 막 이런 뭘 뭐 말을 막 했었어요. 주저리주저리 막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좀 정신을 놔다게 해야 되나? 좀 홀렸던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나서 막판에 뭔 소름 끼치는 말을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아 여러분들 서운하시죠? 근데 진짜 솔직히 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.